정남이 형은 자신 있나 봐요. 그러니까. 목 위로만은.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고 사는데 왜 아니, 안 보려고 하는 거야? 아니, 그러니까. 목 위로만. 아, 목 위로만 딱, 오케이. 야, 저건 어려운데요? 잠깐만요. 자, 한예슬 씨. 네. 목 위로만. 지금 저 느낌 괜찮아요. 지금 저 느낌 괜찮아요. 쟤네들 그런 거로 상처 안 받는 애들이에요. 괜찮아.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막상막하의 대결이네요. 정말. 아, 진짜 궁금해서 그래. 목 위로만. 전 종국이 오빠. 목 위로만. 아, 목 위로만 딱 오케이. 좋아. 그래. 외모만 봤을 때는 솔직히 김종민이죠. 외모만 봤을 때는 솔직히 김종민이죠. 외모만 봤을 때. 얼굴만 봤을 때. 오! 팔이 뭐 안으로 구부릴 수밖에 없죠. 그렇지, 그렇지. 외모만 봤을 때. 얼굴만 봤을 때? 응. 제가 사실, 예, 맞아. 그럴 수 있어요. 꽃미남으로 들어왔어, 그렇게. 어머나. 아, 20년 전엔 오, 되게 괜찮았구나. 아,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고. 아, 지금? 그때 당시는. 아, 현재. 그때 당시는 얘가 그래도 나름 얼굴이 괜찮아. 맞아요. 엄청 안 할 때, 정 안 할 때. 완전 망가졌는데. 뭐. 지금은 뭐. 아저씨죠, 완전 아저씨. 지금 현재로만 딱 하면 전국 오빠죠. 아이, 그럼 형이죠. 팬님이 팬님. 현재로만 딱 하면 전국 오빠죠. 아이, 그럼 형이죠. 밥 산다고 그냥 점수를 후하게 주네. 종국이는 탄력이 있잖아, 저기 운동도 해서. 지금 현재로만 딱 하면 전국 오빠죠. 아이, 그럼 형이죠. 팬님이 팬님. 형이 너무 맞췄어요.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? 아, 형,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. 방송 나가고 얼굴 많이 좋아졌다고. 아, 얼굴 많이 좋아졌다 그랬더래. 좋아진 거야. 안, 되게 안 좋았다가. 되게 많이 안 좋았다. 좋아진 게 되게 안 좋았다가 좋아진 걸 얘기한 거야. 나아졌다고. 아이고, 정말 재미나. 이게 진짜 남들은 모르는데 우리 방송할 때나 그럴 때 진짜 생긴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. 왜요? 저도 왜? 엄청 받았어요. 너가? 왜? 신지 예쁜데. 그 말이야. 90년대 최초로 아마 너가 쌍꺼풀 찝었다고 최초로 아마 여자 연예인 최초로 얘기했어. 방송에서 그때는 그런 거다 숨기고 막 그럴 때. 그래. 그냥 붓기가 안 빠져서 다 티나는데 그 거짓말이야. 그러니까. 난 그게 안 되는 성격이니까. 그래. 나는 진짜 나는 코스를 했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. 저도 아직도. 너 코 진짜 뭐 세운 그러니까. 거 그러니까. 나 진짜 세운 거 같지? 난 진짜 아니야? 아니잖아. 저도 될 거야, 저도. 그럼. 이게, 나는 누가 개구리가 앉았다고 그렇게 했었어요, 이렇게. 아, 그렇네. 아, 그런 느낌이신데. 진짜 비슷하다. 그렇네요.